아니 우리 아까 저기서 요리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 목소리밖에 안 들려. 계속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민정아 여기는 아니야. 여기는 기둥 같아. 아니야 그거는 내렸을 때야. 아니야 여기야. 어우 야 여기 안다. 언니 잠시만요. 아니야 난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. 나도 했어. 송이 언니랑 유미 언니랑 어렸을 때 많이 싸웠냐고 물어보네. 싸우지 않았어. 일방적이었어. 언니가요? 유미 언니가 송이 언니를 막 때리고 아까도 계속 괴롭혔다고. 괴롭혔어요. 하긴 얘가 보니까 그래도 좀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. 아까 얘기했잖아. 쩡깔만 있었던. 아니 언니가 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래. 너? 아 저요? 난 아니야. 유미가 송기를 엄청 괴롭히게 생겼어. 아 그렇구나. 아니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잘못을 해요. 그럼 이제 엄마는 또 혼이 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제가 첫째니까 저부터 혼나요. 그럼 나는 혼나고 동생을 혼낼 차례가 되면은 얘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. 그래서 안 맞아. 그래서 안 이제 막 혼나거나 이런 게 얘는 덜한 거예요. 나는 약간 내 기준에서는 어, 나 똑같이 잘못했는데 얘는 덜 혼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방에 들어와서 야! 막 이러면서 아니 쥐어박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엄마가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면은 엄마 안 때려요. 엄마 이렇게 봐. 그래서 엄마가 이거 봐라 하고 더 많이 때린 거예요 언니를. 그래서 엄마는 언니 입에서 잘못했어요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데 잘못했다야지. 약간 그냥 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나? 뭐 이게 잘못인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고집이 좀 세지. 공감해요. 저도 저랑 동생이랑 싸우면은 맨날 엄마가 동생 편 들어줘. 그래. 나도 애기인데 얘가 더 애기니까 엄마가 자꾸 얘 편을 더 들어주니까 맞아요, 맞아요. 나는 그게 싫은 거지. 언니 막 저희는요 어릴 때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. 그래서 송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. 막 무거운 걸 막 들다가 막 아 네가 더 들어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. 그럼 얘가 놓고 가요. 그럼 나도 놓고 가고 싶은데 이대로 집에 갔다가 난 진짜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들고 가는 거예요. 난 이제 열이 받는 거야. 그럼 이제 와서 막 쥐어박는 거야. 그래서 많이 맞았죠. 넌 동생 안 때렸니? 좀 많이 때렸어요. 그래 이렇게 더 많이 때렸어요. 여동생이에요? 남동생. 아 남동생은 많이 때리지. 아들이라고 더 좋아해가지고. 아 진짜?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억울한 게 많아. 유리 같은 경우 동생하고 운동하면서 동생 운동해 안 해? 예전에는 지금은 아기들 가르치고 지도자 축구 아, 지도자 정도. 동생하고 막 부딪히고 운 적은 없어? 네. 동생이 오히려 합숙 생활했어서 아, 좀. 근데 엄마하고 또 엄마가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동생이 딱 집으면 다 물어? 네. 아 진짜? 아 이거 완전 확 잡아야 되는구나. 엄마한테만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야? 저걸 더 잡았어야 되는데. 아니지 누나 남동생이니까 누나 운동을 하는데 또 배구야. 한번 맞으면 임팩트가 좀 세니까 못 가보는 거지. 아무래도 아들이어가지고 할머니가 다 예뻐하니까 네. 그 집에서 몰래 꼬집고 때리고 그랬어.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근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. 아 진짜? 어 착하다. 착해요. 얘는 다 말해. 그러니까 깜짝이네. 나는 엄마가 가끔 숙소에 전화를 해요. 그러면 어 엄마 왜? 막 이래요. 근데 송이는 엄마 뭐 내일도 꼭 전화해야 돼. 얘기해줘봐. 여보시오?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돼. 응. 엄마 어떻게 갔어? 어 네 아빠가 태워다 줬지. 아 다행이구만. 그래요. 엄마, 응. 유미가 뭐 쓸 줄 알아? 못 쓰지. 그럴 테니까. 못 쓰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러 왔지. 잘하고 있어. 야, 나 원래 집안일 너보다 잘해. 나 바쁘잖아, 돈 버느라고. 뭐, 야, 나는 돈 버느냐고 안 바쁘냐? 아니, 아니, 근데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엄마한테 딱 얘기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.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요. 모든 걸 다. 아 진짜요? 어.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남자친구가 뭐 생겼어?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지한 관계가 됐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티를 내니까 언니가 엄마가 그걸 알아버려요. 언니가 못 숨기는구나. 난 못 숨겨. 거짓말을 잘 못하고.
어 하고 나는 언니가 얘기할 때까지 말 안 해. 근데 이미 엄마가 알고 있어. 언니가 티를 내니까. 그래서 물어보신 거지. 눈치를 아는 거지.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런 게 부러워. 그러니까 뭔가 티키타카가 물론 여기 언니는 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. 아니야 지금은 너무 잘 지내. 운동하면서 동생 똑같이 송이도 마찬가지 용돈을 받잖아. 누나나 언니한테 용돈 달라고 뭐 한 적 있어? 뭐 저도 동생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진 않아요. 달라긴 달랬었어? 네 진짜 진짜 필요할 때. 근데 요즘은 네. 코로나 때문에 아, 자주 보내달라고. 아 진짜? 못하니까. 일을 많이 못하니까. 아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줬어요. 이제 언니가 이제 프로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씩 줬고 제가 이제 20살 되면서부터는 저도 돈을 버니까 서른으로 그냥 어 돈을 안 받았죠. 근데 이제 반대로 언니가 맞아요. 쉬었을 때는 제가 언니 뭐 학비를 대주거나 일했던 적은 있어요. 뭐 용돈도 주고. 그때 여행을 한번 같이 갔어. 해외로 이제 나랑 언니랑 아, 진짜? 어, 그 또 친한 언니랑 싱가포르로 갔는데 그 경비를 이제 내가 다 아, 했지. 전액, 어. 전액. 아, 전액, 맞다. 전액. 아니,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. 아. 얘가 우승 보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1,000만 원 줬어요. 우와. 미쳤나 봐. 우와, 대박. 미쳤나 봐. 후회하고 있었어. 무슨 일이야? 좋아서 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거지. 그치 그치 그치. 미쳤나 봐. 미쳤나 봐.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네. 근데 약간 줄 때 그랬지. 너도 나중에 나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. 그건 맞는 말이지. 언니 혹시 내가 어려워지면은 그때 언니는 나 항상 도와줘야 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어. 어려워지진 않아, 언니가. 언니 너무 잘 나가. 송이는 어려워지진 않아. 반대로 유미가 어려워져. 언니 그러면 송이 언니 5천 득점 이번 연도 했잖아요. 그때 언니가 해설하셨는데 그때 어땠어요? 내가 5천 득점 때 해설했니? 어. 아 그래? 응. 어 근데 언니 그것도 궁금하다. 친동생 해설할 때 어때요, 마음이? 어. 근데 얘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많이 못해요. 약간 아, 편파처럼 들릴까 봐요. 편애한다라고 아. 생각을 하고 편파한다고 생각을 아. 하니까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 더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되게 서운해해요. 예. 아니 그래서 4,500 득점을 할 때 언니가 진짜 내가 딱 득점을 했는데 축하합니다. 이렇게 아. 얘기를 했어요, 진짜.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무 자제하는 어, 거야. 응. 안해진. 주간 빼곡해 쳐다. 역대 세 번째 통산 4,500 득점에 성공을 하는 한송입니다. 축하합니다. 황현주, 양효진에 이어서 역대 3호 기록 블로킹 득점으로 왜냐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히 더 그런가 보다. 혹시라도 도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5,000 득점 하기 한 5점 정도 남았을 때 나 5점 남았으니까 5점 하면은 그때는 제대로 얘기를 해라. 그때처럼 하면은 나 진짜 서운해할 거다. 다시 한송이 성공입니다. 마침내 성인 159년째인 한송이 선수가 5천 득점을 달성합니다. 지금 네 번째 기록이고요. 예, 역대 통산 네 번째예요. 황현주, 양효진, 정대영에 이어서 한송이 선수가 5천 득점을 달성합니다. 네, 근데 그게 또 대단한 일인 거니까. 그럴 때마다 또 언니가 중계해. 이상해, 내가. 그건 진짜 신기하다. 부담스러워. 나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. 막 쿵쾅쿵쾅거려? 아니, 전혀 그냥 아유 뭐라고 말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와, 친동생 중계하면 진짜 남다를 것 같아. 그러지 않아. 전혀. 막 눈물 날 울컥울컥 할 것 같지 않아? 나는 우리나라에도 그냥 후배들 해도 막 울 것 같던데. 아니 나는 그냥 뭐 오히려 유리 같은 애들 중계하는 게 더 울 것 같아. 저는 이제 김유리 선수가 그 마음고생한 걸 알아서 그냥 그런 거고 나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합을 그동안 많이 안 뛰었거나 뭔가 뒤에서 많이 고생을 했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이렇게 더 인터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오히려 그런 선수들 인터뷰할 때 더 내가 마음이 이게 더 동요가 많이 되죠. 네. 그럼 유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왼쪽이 우리말 레프트 포지션 왼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? 왼쪽 아니 얘도 센터예요. 중앙에 있는 포지션. 근데 아까 중앙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왼쪽으로 갔잖아.
얘가 목동이래 유리가. 저 지금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아요. 한번 나와볼까요? 바꿔달래. 그래서 바꿔준 거야 아까. 다시. 역대 최고야 최고. 네. 아, 사실 오늘 제일 잘한 건데. 몇 개를 넘겼나 몰라. 다음부터 뭐야 뭐야. 오야 웬일이야. 오야. 근데 좀 서브는 연습해야겠다. 야 나 아까 눈물 났어 또. 저기 바꿔달래. 아 저희가 약간 이제 전이 후이가 있는데 후이 쪽에 가면 얘네들 위치가 바뀌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이 아니 그거랑 다르지. 아니, 그러니까 이 근데 약간 아니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지. 얘는 수비를 가운데서 하질 않는 포지션이야.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. 아니 이걸로 하는데 받는 건데. 유리야 변명을 해봐. 한번 나갈까요?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.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. 어디 코트 그려요? 와 이러고. 우리 졌으니까 리벤지 해야지. 송이 언니는 전성기가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 좀 오신 거예요? 아니야 전성기 한 두 번 왔어. 그 전 포지션에도 오고 지금. 난 이제 어쨌든 어릴 때부터 계속 경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한. 근데 이건 지금 다섯 번째 전성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약간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송이가 약간 원래 레프트 포지션이었어요. 네. 저랑 같은 포지션이었을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레프트로서의 전성기였고. 지금은 이제 센터로 전향을 해서 다시 이제 뭐 제2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31살 정도까지 레프트 포지션을 하다가 막 센터 했다가 뭐 라이트 했다가 병행을 자꾸 했어요. 계속 막 병행을 네. 하는 거예요. 근데 막 제가 막 한 포지션에 정착을 못 해서 막 되게 막 막 이렇게 성적이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막 팀도 옮기게 되고 막 이렇게 코트에 많이 나서는 시간이 적어졌다가 지난 시즌부터 제가 이제 풀로 센터로 뛰면서 그래도 이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.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침체기가 있었다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회춘했다고. 아예 어린 선수가 아닌데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건 진짜 있지.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거는. 저희는 여자 배구는 올해 또 팀이 하나 더 창단이 돼가지고 예, 네, 되게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선수들이 이제 팀 간의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코트에 더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제 뉴페이스들도 많아지고 재미가 훨씬 더 있어지고 이제 좀 이 분위기를 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이제 배구인들의 숙제이긴 한데 잘 관리해야죠 뭐. 근데 어쨌든 올 시즌을 너무 잘 치렀으니까 이제 뭐 좋은 시청률이 나왔고 막 되게 이슈도 많았고 인기도 많아졌는데 또 그에 맞는 이제 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막 인기는 많아졌는데 막 실력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저 역시 뭐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. 즐겨봐 이 채널.